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제 내용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루카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릴 예정이고요. 지난 3주간 이제 인슐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슐린의 이제 그와 반대 작용을 하는 게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그 이제 큰 제목으로 혹시 여러분들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살이 계속 빠지는 이유를 가 이렇게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러한 이유를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이제 그게 바로 글루카곤이랑 좀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그럼 이제 글루카곤이 생산되는 곳은 어디이냐? 이제 다들 잘 이렇게 방금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 췌장 또는 이제 이 이자라는 이제 부분에서 이 글루카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췌장은 또 이제 어딘지 저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췌장 또는 이제 이자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인데 이 췌장은 이제 길이로 하면 약 15cm 정도의 이제 길이고요. 그리고 무게로 치면은 약 100g 정도 되는 좀 약간 자그마한 좀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위가 앞부분에 있다면은 이 췌장은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췌장과 십이장이 이제 바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비장과 인접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췌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췌장이 이제 위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방금 아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췌장 안에 랑게르한스 섬의 알파 세포라는 이제 곳에서 이제 분비가 되고 또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알파 세포라는 건 이제 무엇이냐? 이제 그 알파 세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이제 그런 만들을 지금 계속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랑게르한스란 거는 이제 그 예전 19세기에 랑게르한스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학자가 이 췌장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그중에 알파 세포라든지 베타 세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 이게 바로 델타 세포거든요. 네. 그래서 알파 베타 세포들 델타 세포들을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알파 세포라는 곳에서는 이 세포에서는 특히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서 발견하게 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 따서 이 랑게르한스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지금 이 이자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랑게르한스라는 이제 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랑게르한스 섬을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피가 당연히 지나가겠죠. 그 이유가 이 호르몬 자체는 호르몬들이 이 혈관을 통해서 이 호르몬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랑게르한스섬에 당연히 이 모세혈관들이 지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각각의 알파세포, 그리고 베타세포, 이런 델타세포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네, 이 채팅창에다가, 네, 열렬하게 여러분들의 지식을 한번 뽐내어 보실까요? 네, 다들, 오! 역시, 네. 정말 저희 그룹은 정말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슐린이죠. 그리고 이 알파세포에는 이제 글루카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이 랑게르한스섬에 보면은 이제 그이 각각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그, 어, 비, 어, 각각의 이그 양들이 좀 약간 달리 좀 설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베타세포 같은 경우는 이 랑게르한스섬에서 약 65에서 85%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베타세포입니다. 예. 그에 반해서 이 알파세포가 차지하는 비용은, 이 비율은 약 15에서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그 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역할을 가진 거가 바로 이제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랑게르한스섬에서 되게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베타세포이고 그 이외에도 이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혈당을 올리게끔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진 호르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알파 세포는 이제 이 랑게르한스섬에서 이제 이렇게 15에서 20%밖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혈당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가는 좀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혈중에 이제 포도당의 이제 농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췌장이죠. 이 췌장에서 이제 췌장 안에 베타세포에서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간에서는 포도당을 이제 흡수하게 되고 글리코젠 이라는 이제 당원으로 이런 에너지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세포에서 당연히 포도당을 더욱더 이제 흡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포 안에 이제 저장을 할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저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인슐린이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혈중 안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와 반대로 혈중의 포도당의 농도가 이제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췌장의 안에 있는 알파세포가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글루카곤을 이제 분비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간 안에 있는 글리코젠이라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당원이라는 그 에너지원을 분해시키면서 혈액 속으로 다시 포도당이 방출되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글루카곤입니다. 그래서 혈중의 포도당이 농도가 증가가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저희의 스트레스에도 반응을 하는 거 혹시 아셨을까요? 예. 그래서 그 저희가 부교감신경 또는 교감신경이라고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안할 때 이렇게 이러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싸워야 하거나 또는 뭐 도망가거나 또는 뭐 저희 운동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교감신경 또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편안한 시점 또는 저희가 이제 밥을 먹었을 때 저게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인슐린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글루카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저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은 보통 혈당이 좀 이렇게 많이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이 당연히 혈당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항상 좀 많이 받으신 분들 당연히 이렇게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루카곤이 활성화돼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에피네프린이라든지 또는 이런 스테로이드 관련된 코티솔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저희 혈당 수치를 계속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예. 따라서 교감신경이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되신 분들 좀 계신다면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풀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좀 연구를 해보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글루카곤이 이제 혈당 조절을 이제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글리코겐을 이제 분해를 촉진하는 게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저하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과 더불어 근육에서 이 당원이라는 이 녀석 글리코겐을 분해를 통해서 포도당을 꺼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양이 혈액에서 기준치 이하로 내려갈끔 글루카곤을 분비하게 되고, 그래서 간에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을 분해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게끔 하는 것도 바로 이 글루카곤입니다. 그래서 저장된 글리코겐이 이제 고갈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이게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없어지게 되면 글루카곤은 간이랑 신장에서 포도당을 새로 이제 만들어내게끔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 분해를 통해서 포도당 생성 속도도 또한 조절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는 참조할 점은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억제 상태에서 글루카곤 지방 이제 분해가 유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찌는 게좀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면 글루카곤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당뇨병 환자 중에 살이 이제 계속 빠지는 사람은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제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 이제 인슐린 자체가 이제 나오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췌장 안에 있는 베타세포 자체가 이제 다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 또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이제 인슐린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당뇨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레스에 이게 지금 병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되면서 나중에는 췌장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췌장 안에는 베타세포가 이제 망가지게 되고 당연히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또는 나오지 않게 되면서
신체에는 혈액에서 포도당을 이제 신체가 이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글루카곤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지방과 근육을 계속적으로 이제 연소를 시킵니다. 예. 연소를 시키면서 이제 체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당뇨병자 중에서 나는 약간 뭔가 계속 살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글루카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보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글루카곤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발생하는 질환은 네, 바로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